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에이, 오늘은 여보랑 단둘이서 2박 3일 여행 떠나는 날. 여보. 짐은 다 챙겼겠지? 아, 여기 장롱에 있는 거 조금만 챙기면 돼. 아, 드디어 오늘 2박 3일 여행을 떠나는 날이야. 아, 이날만을 기다렸지 내가. 그럼. 자, 우리 오붓한 시간을 위해서 이제 떠나봅시다. 가요. 내가 오늘 차도 렌트했어, 렌트. 차도 빌렸다고. 잘했어. 여행하는 데는 차 있어야 돼. 아, 근데 애들한테 잠깐 올라갔다 와야겠어. 애들아! 엄마, 뭐야? 아빠 오늘 2박 3일 여행 가는 거 알지? 저번부터 말했잖아. 왜? 뭐 왜야? 저번부터 말했는데, 어? 나도 갈래! 아니야, 너희들은 집을 보고 있으렴. 너희들 다 컸잖아. 일로! 아빠 성형하기 전에는 단둘이서 여행 한 번도 안 갔으면서. 아, 맞죠? 아빠랑 금슬이 좀 좋아졌어, 성형 이후로 말이야. 더러운 외모지상주의. 둘이서 여행 떠날 거예요. 자, 요루도 이제 7살이고 이제 봉수도 9살이니까 이제 2박 3일 동안 집을 볼 수 있겠지. 청소 잘하고 가스밸브 잠그고, 어? 잘 잠그고, 알았어? 불 조심하고, 알겠어요? 알겠냐고, 뭐가 응이야. 자, 아빠가 여기 이거 30만원 줄게, 이거 아껴서. 어? 잘 쓰고, 알았어? 어? 잘 다녀오세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가봐요.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돈 알았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네. 여보, 이제 애들이 잘 할 거라 믿고 있어, 나는. 그리고 나도 믿고 있어. 옆집에 그 금순이 아줌마가 잠깐 오셔서 잘 돌봐주신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여행을 떠나자고. 좋아요. 가자고. 여행을 떠나요. 여보,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지? 알아. 우리 일본 여행 갈 거야. 빨리 타라고 여보. 우리 오붓한 시간. 일본 가면은 벚꽃 진짜 많대. 와, 여보 이제 우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러 가자고. 어허, 애들도 없고 우리 세상이야 이제. 어허. 엄마 갔어? 갔어 아빠랑 엄마가. 돈이 좋아. 나는 초콜릿 사고 갈자고 아이스크림 하고 우리 두개씩 먹을 거다. 아니야, 나는 세 개를 먹겠어. 무리할 거야 오늘. 세 개? 그럼 나도 3개 먹을래. 우리 그거 가서 엄마 없으니까 완전 좋다. 우리 슈퍼 가서 이거 돈 다 쓰고 오자. 과자랑 초콜릿 다 써버리자. 엄마 아빠 아주 잘 갔어. 아주 좋아. 사먹으러겠다. 오늘은 내가 쏜다. 오늘은 내가 쏜다. 내가 쏜다. 초콜릿 맛있죠? 샤라락. 아, 초콜릿. 아, 너무 달아요. 살 걸 그랬나? 아니야, 그래도 아빠 또 가요. 2박 3일이니까 내일도 사먹으면 되잖아. 아, 뭐야? 그 뭐지? 뭐야, 쓰레기 같은 거 주면 안 돼? 어, 여기 진짜 못생긴 사람 얼굴 그려져 있다. 어, 좀 못생기긴 했는데. 에이, 여기에 근데 조금만 화장 더 해주면 좀 예뻐질 것 같지 않나? 또 그 화장? 안 돼! 나 더 화장하지 마. 애들아! 왜? 애들아? 애들아! 혹시 부모님들 어디 가셨니? 네! 아, 그래? 알겠어. 뭐지? 저 아저씨 뭐지? 과자? 초콜릿 맛있다.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아우, 맛있다. 요리 아빠 들어와. 오빠. 응? 이거 왜? 봐봐. 뭐야 이게? 아까 쓰레기 아니야? 그거 주운 거? 아니, 이거 잘 봐봐, 얼굴. 응. 우리 앞에서 방금 그 아저씨랑 닮지 않았어? 어? 잠깐만. 어? 약간 닮은 거 같은데? 뭐야 여기? 뭐라 밑에 뭐라 써져 있는데? 강도.
폭행, 절도. 뭐 나쁜 건가? 좋은 건가? 강도잖아, 강도. 강도가 뭔데? 와, 막 야, 너 부릴려. 야, 너 집에 혼자 있지? 이런 사람 있잖아. 무슨 사람 아니야? 무서운 사람이야. 어떡해? 이 집에 애들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한테 부모님 안 계시냐고 물어봤잖아. 오빠가 그걸 또 대답을 해가지고. 아니 너야, 나 누군지 몰랐지 나는. 어 잠깐, 근데 호라 혹시 우리 집 막 훔쳐가려고 우리 막 때리고 막 그래서 훔쳐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 그러니까 어떡하지. 엄마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안 되겠다. 엄마한테 전화하자. 엄마 번호가 해가지고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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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전화도 안 받는데. 나랑 온다고 전화도 안 받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있잖아. 그거 언젠지 모르겠는데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 그 뭐야? 거기 나오는 주인공도 우리처럼 어리는데 막 집에 한정 같은 설치를 해서 강도를 못 찌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화처럼 막 집에 한정 같은 거 설치해놔가지고 강도를 혼내주자. 어? 요를 뭐? 너 내 동생이 때 너 천재구나. 에헴. 좋았어. 그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작품 짜야 돼. 그래서 그 우리 일단 함정살 재료부터 사러 가자. 다시 만들어 가자. 어 그래. 그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유리야, 강도가 좀 있으면 강도가 올지도 몰라 우리 집에. 빨리 시간이 없어 지금. 여기 뭐야? 철물점인가 그 여기서 함정 파나? 아 여기 상점. 여기 함정 팔아요? 예, 판다. 뭐 판대? 뭐지? 함정을 팔아. 뭐지 이거 요래 이거 뭐야 이거 봐봐 꺼내서 봐봐. 이게 뭐지?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요리야. 너 무서워서. 이거는 뭐야? 뭐라고 써 있어? 피플 트랩. 나 그거 알아. 그 이거 하면은 바닥이 이렇게 막 쑥 하고 꺼져. 아 진짜? 그럼 우리 그걸로 도둑을 잡으면 되겠다. 도둑 해가지고. 좋아. 이것도 그럼 일단 하나 샀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케이지 트랩. 케이지 트랩. 아 맞아. 그거는 그거 하면은 이 막 감옥 그 철장. 철창에 주변해가지고 와 그거 갇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있나? 이건 뭐지? 이거 그거다 요리야. 응? 이게 막 전기통에 그 열면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통 하는 거 있어. 너무 잔인해. 이거는 이거 뭐야? 설치해봐. 이거는 땅에 설치해서 밟으면 괜찮다. 아빠. 너도 거기 계속 있어 그럼. 아 싫어. 야 사자 그럼 하나. 그것도 하나 사고. 그래. 우리 살 거 많은데 돈 되겠지? 이건 뭐지? 왜 풀떼기를 팔아? 그거 빼봐. 이것도 빼봐. 이거 설치해봐. 그건 뭐야? 그래스 커버링? 대부분 없어지는 건가 봐. 그래서 이걸로 그 녀석 강도를 아주 혼내주자 우리가. 혼내주자. 좋았어. 또 뭐 살 게 있나?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이 정도면 충분히 산 거 아니야? 맞아. 좋았어. 아저씨한테 드려. 이거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좋았어. 3만 원. 여기야.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꼭 강도 잡을게요. 가자. 집에 가서 아주 그 강도 녀석을 아주 혼내버리자고 우리가. 맞아, 혼내버리자. 유리야. 응. 우리가 강도를 잡으려면. 응. 그럼 일단 혹시 들어오자마자 막 잡을 수도 있잖아. 맞아. 나와봐 유리야, 나와봐.
여기가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어? 문이 나와. 뜯겼어 문이 뜯겼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네 개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가 해서 요 밑에다가 아니 그것부터 해야지 우리 그거 뭐야 어? 아 뾰족뾰족 큰 거 뾰족뾰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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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위에 이거 넘어야지 요리야 너 너 죽어 바보 여기서 뚫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분명 강도가 들어오면서 아주 아파할 거야 여기서 잡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봐봐 요리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아까 말해줬지 전기통 하는 거니까 아까 그 우리가 샀던 거 어 이거 핏불 트랩 핏불 트랩을 요 밑에다 깔고 여기다가 금고를 금고인 척 해가지고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분명 도둑이 이거 열어보고 떨어지겠지 거부리가 잡으면 돼 맞아 그리고 이거 케이지 트랩은 혹시 모르니까 일로 와봐요 우리야 우리가 최후의 방법으로 여기다가 깔아가지고 여기야 이렇게 깔아가지고 혹시 강도가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다가 이 발판을 놔가지고 자 발판 놔가지고 이렇게 두는 게 낫지 않아? 왜? 아! 이거 아니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네 요루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근데 벌써 이걸 까면 안 되지 아 맞아 그리고 나는 나중을 위해서 난 요루 몰래 여기다도 깔아놔야겠다 뭐해? 아니야 나가 아 알았어 여기다 또 깔아놔야겠다 나가자 응 좋았어 이제 우리 강도가 오기만 기다리면 돼 여기 숨어서 강도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자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 여기가 애들만 있는 그 집인가? 좋았어. 이 집을 털면 나도 내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자, 문을 따볼까? 좋았어. 좋았어. 무슨 소리야? 요리, 진짜 그 강도가 왔나 봐, 강도. 왔나 봐. 어떡해. 여기서 아주 덧냄새가 풀풀 나는구만. 자, 털어볼까나. 바보 다쳤네요 바보래요 나온다 요래 이 자식들이 아야야 지금 애들한테 한눈 팔 때가 아니야 돈 될 만한 걸 찾아볼까 아 저희 마침 금고가 있구만 좋았어 돈이 많겠지 돈이 많겠지 바보래요 맞아 착하게 살라고 잠깐 올라온다 이 자식들이 진짜 요리 도와줘 3층으로 와 3층으로 이 자식들이 진짜 요리 도와줘 이 자식들아 뭐야 어디 갔어 이 녀석들 에이씨 아 여긴 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진짜 돈될 만한 건 없군 이놈 자식들부터 잡아놓고 도둑질 해야겠구만 어딨어? 여깄냐? 아 없구만 이 녀석들 잡으면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려줄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여깄냐? 없구만 왔다 뭐야?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만 아저씨가 너네 잡았다!
뭐야? 뭐야? 아! 이 전쟁들이! 경찰한테 전화하자. 안돼, 안돼, 안돼. 여보세요, 왜 경찰에 전화? 아니야, 아니야. 남았어. 아니야, 아니야. 으이씨, 내가 꼬마 녀석들에게 잡히다니. 제가 바보 아저씨. 바보. 내가 우리가 강들 잡았어. 아 여보, 2박 3일 여행 너무너무 즐거웠어. 아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아, 일본에서 이 귀여운 코알라 인형도 사고 너무 너무나 기분 좋은 것. 아유, 너무 귀엽다. 우리 자기처럼. 아, 애들은 잘 있었겠지? 집에서 말이야. 아, 그랬겠죠. 아, 뭐야? 아, 뭐야? 너? 애들이 어이, 뭐야? 뭐야? 애들이 아빠 엄마. 야, 요놈들 여기. 야, 이렇게 난장판에 치워놓으면 어떡해 집을. 어? 달려오셨어요. 아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집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거. 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에이, 뭐 한 번 우리 버리고. 아! 아야, 아야, 이게 뭐야? 집에 이거 뭐야 이거? 아. 어, 야,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이거 뭐지? 이 수배 난지는? 이게 뭐야 이거? 이봐, 이 아저씨가 우리 막 애들만 있다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 막. 들어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막 돈 훔쳐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정을 설치해서 집을 부셨지만 아저씨를 잡았지. 오, 이 사람, 이 사람 엄청 유명한 강도던데. 이 사람을 잡았단 말이야. 어휴, 우리가 잡았지. 그럼 그럼. 어휴, 잘했네. 야, 우리가 또 엄마 아빠가 집에 없을 동안 위험한 일이 있었구나. 맞아. 에이, 근데 봄수하고 요루루가 똑똑해서 어? 우리 집이 안전했네.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 위에는 그러면 뭐 다른 건 없어? 뭐 무너진 건 없지? 철창 하나 있어, 철창. 철창 하나 있네. 여기다 가둔 거야? 어, 여기다 가둬가지고 잡았지. 야, 너희들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 커서 어? 약간 뭔가 고문관 이런 거 하는 거야? 고문시키는 사람들 막. 좋아, 아빠를 꼭 고문할 거야. 아, 그래? 아빠! 아유, 야, 별... 어, 이제 집에 뭐 다른 건 없네. 어, 뭐야? 어? 어? 아! 어? 여보? 어! 잡았다! 네, 아빠, 아빠 잡았다! 아! 잡았다! 너 이런 건 언제 설치했어? 아유! 빨리 꺼내줘! 아! 꺼내달라고!